김성수 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찾아오는 파격수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콘텐츠를 사랑하는 취준생 김명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격수다 막내 대학생 권연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항상 막내인데 막내 안 같아요. 네? 누나 같아요. 왜요? 네, 그냥 되게 어른스러워서. 아, 그래요? 네. 칭찬인데 이렇게 발끈하시면 아닌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명민준입니다. 근데 저 카메라 보니까 얼굴이 너무 부었네. 나 자다 와가지고. 예. 지금 두 분은 주무시다 오셨어요. 누군지 웃는 그 사람이 맞출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주무시고 오신 거고. 예. 왜 저를 보세요? 제가 아닌데. 옆방에서 지금 주무시다 오신 거 아니에요? 옆방에 계시다 오신 거 같은데? 전적 있어. 예.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성격을. 예. 네. 아, 선배 오늘은 왜 코스프레 안 하셨어요? 그러게요. 아, 오늘 코스프레를 했는데. 네. 에, 오늘 코스프레 주제가 네. 군대였거든요. 어. 그래서 깔깔이를. 아. 깔깔이를 입었는데 너무 더워서 예, 지금까지 계속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지금도 뭐 몸이 화끈화끈합니다. 아, 예. 자, 네. BTS가 제 예언대로 네. 지금 2주 연속 1위예요. 예언을 하셨었나요? 언제 그러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1위 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아, 그래요? 아, 저 이 사람들 아주 웃긴 사람들이야. 아, 그 PD님이 그거를 넣어주시겠죠? 예, 넣어주신다고. 지난주 예언을 넣어주실 거예요. 방탄소년단은 그 완전히 다른 그레이드가 됐다. 레전드의 반열에 올라섰고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섰다. 그래미상도 본상을 휩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3대 그 뮤직 어워드가 있거든요. 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뭐 MTV 어워드 뭐 이런 것. 아니 지금 라디오 방송 그 횟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라디오 방송 횟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네. 이게 쉽게 안 떨어져요. 예전에는 라디오가 없는 상태에서 음원 다운로드 그리고 그렇죠. 판매 이것만 놓고 했으니까 반짝 판매되고 사라지지. 근데 지금은 계속 방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추세가 한 4주까지는 가지 않을까. 최소한 4주까지. 그래서 그 제가 다른 데서 인터뷰할 때도 3, 4주 이상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이제 순위 안에는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예전처럼 막 휙 꺾여주고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닐 것이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진 데뷔곡으로 핫백 1위 하면 가수가 먹고 살고 그걸 2주 동안 유지하면 2대가 먹고 살고 3주 동안 유지하면 3대가 먹고 산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 맞아요. 마약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죠, BTS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전정국이 나와서 우유를 딱 마시고 그 입술에 있는 우유를 닦아내는 순간 네. 미국의 그 10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환호를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와.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우리 애들이 다 이제 우유를 마시겠구나. 실제로 우유 소비가 늘었대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러니까 순수하고 그런 밝은 마음. 아니 그 건강해지자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좋네요. 예, 좋은 예, 얘기죠. 자 그리고 오늘서부터는 또 우리 작가님이 합류하셔가지고 아. 좀 더 짜임새 있는 그런 방송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과연 온라인 강의냐? 근데 하도 혼자서 한 60분 중에서 뭐 58분 말씀하시니까 이게 파격 수단이 아니라 김성수의 파격 수업이었어요. 맞아요. 옆에 예. 계신 분들 CG냐 이런 야. 얘기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작가님이 배분을 아주 정확하게 너무 잘해주셔서 짜임새 있게 아주 예. 딱 해주셨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네. 오늘의 주제 바로 문제적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테넷입니다. 만원 이상의 값어치는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봉한 날에 그 다음 날 그 아침 새벽에 그러니까 사람 많으면 좀 약간 불안하니까 일부러 사람 없는 시간에 딱 찾아가가지고 봤어요. 원래 액션을 좋아한다면? 저는 원래 그 놀란 감독 팬이에요. 아, 놀란 워낙, 팬이야. 워낙 팬이에요. 아 그러면 네. 인터스텔라도 보셨고? 인터스텔라, 뭐 인셉션, 메멘토, 뭐 다 봤어요. 다크나이트. 뭐 다크나이트. 다 봤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테넷은 몇 등? 영화적인 면에서는 높은데 그러니까 이해도 면에서는 굉장히 꼴찌 수준 아닌가. 점점 갈수록 영화가 어려워져. 너무 불친절해져요. 문돌이에게는 너무 힘든 영화야. 네. 네. 우리 모두 문돌이야. 아, 문돌이 문순이야. 아,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네. 예 우리가 엔트로피 증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는 네. 했지만 네. 그걸로 이렇게까지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진짜 이건 논란이니까 깜짝 놀랐다. 그렇죠. 진짜 논란이 가능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개념은 네.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네. 뭐 문돌이로서 민주 씨가 한번 해보실래요? 자, 영화 테넷. 이 테넷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영어가 이제 신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념. 이 영화의 그 전체적인 철학을 담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테넷은 이제 거꾸로 해도 TENET, 바로 해도 TENET. 그래서 거꾸로 해도 바로 해도 똑같은 글자가 형성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결국 이 테넷이라는 건 영화 안에서 그 미래의 인류, 그러니까 미래의 악당이 우리 현재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비밀 조직을 테넷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뭔가 이제 공격하고 방어하고 해서 그 현재 인류의 생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비밀 조직 자체가 테넷이다. 라고까지 이해를 했네요. 보통 SF에 많이 나오는 네. 그런 비밀 결사 조직 같은 거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또 굉장히 그 고대의 재미난 암호풀이와 같은 네. 그런 그 자료부터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사토르 마방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마방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렇게 진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가로 세로로 이제 또 동일한 그 개수의 진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글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 글자를 집어넣는데 그게 위로 읽어도 똑같아. 아래로 읽어도. 아래로 읽어도 똑같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번에 사용된 사토르 마방지는 사토르라고 하는 글자가 맨 위에 있고 예. 가운데가 테넷이고 이 십자가가 있고 고야의 그림을 네. 위작했던 네. 그 작가. 그 작가 이름이 또 그 거꾸로 하면 오페라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섯 가지가 나오죠. 다섯 칸에 그렇게 글자들을 갖다 이렇게 다 썼는데 다 어디로 읽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런 마방진, 이런 마방진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 그대로 사용이 되죠. 결국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역행하고 순행하고 하면서 미래의 이제 악당이 현재 인류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 안에 파괴하려는 그 메인 빌런, 메인 악당이 사토르라는 케네스 브래너가 네. 연기한 러시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영국인. 그렇죠. 근데 무기 밀매를 하면서 돈을 그렇죠. 번 사람으로 사람이죠.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로 무기 밀매를 할 때 이상한 그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미래를 마치 내려다 뭐 내다보는 것처럼 해서 모든 범망을 피해 나가.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은밀히 플루토늄을 모으는 거라고 알려졌는데 이거 스포해도 전혀 전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결말만 안 하면 아니 한 세 번 네 번 봐도. 국문과 철학과 철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는 그래도 조금 경영 경제 이 수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과 수학 그렇죠. 여러 가지 그래요. 그래도 그 계산도 하고 에, 뭐. 공식도 만들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제일 여기서 가까우니까 네. 숫자랑 제가 하여튼 사토르가 그렇고 그다음에 아레포네 아레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등장은 안 하죠. 아레포는 위작 작가야. 그런데 고야의 그림을 위작 을 주로 하는데 네. 여기서 여자 주인공인 캣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캣이라고 하는 여자가 사실은 원래 직업이 이제 이런 미술품들을 감정하는 사람이죠. 근데 아레포가 얼마나 이거를 정말 정교하게 그리면 네. 이 여자가 속아 넘어간다. 깜빡 속아 넘어가죠. 그렇죠. 깜빡 속아 넘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을 이제 이 사토르한테 남편인 사토르한테 붙잡혀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아레포 등장은 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음모론을 내세워봅니다. 아레포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레포가 분명 출연했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길어지니까 다 잘라버린 거야. 그렇죠. 이게 치명단은 솔직히 굉장히 꼼꼼하게 포장이 됐어요. 네. 그렇죠. 안에 또 비닐봉지도 되어있죠. 그 다음에 진오코. 진오코는 이지컵.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주머니에 포켓 스타일로 집어넣고 있다가 그냥 쏙 따면은 바로 언제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 PD분들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줄줄 흘리고 계세요. 먹고서. 와. 나중에 끝나고 또 이렇게 하시고. 끝나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쓴대. 봐봐. 입맛이 훨씬 더 어른스러워. 저게 입맛이. 아, 좀 물어야 되지? 어우, 어우 써. 뭐가 진짜 안 쓴대? 야, 진짜 이 정도로 쓴다 그러면 진짜 혀가 뭐가 망가져 있는 거야. 설탕에 중독되어 있는 거야. 진옥고는 솔직히 진옥고보다는 쓴맛이 있는데요? 있죠. 처음 들어갈 때만.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뒤에 단맛과 신맛이 싹 기분 좋게 올라와요. 이게 녹용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게 치명단은 한약에서 가장 귀한 재료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삼이죠. 삼. 인삼, 홍삼, 산삼. 근데 여기서는 홍삼이 들어갔어요. 홍삼. 홍삼은 육령근을 특별하게 쪄서 그 약효를 농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산삼에 준한다 라고 얘기해서 홍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녹용과 치명까지, 그래서 치명, 녹용, 홍삼 세 개가 들어갔으니까 한방에서 최고 약재라고 불리는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혀가 살짝 얼얼한 거는 치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명 탓도 있겠지만 혀가 얼얼한 건 사포닌 성분, 그러니까 홍삼 성분이 자주 높아요. 성분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사실은 조화가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화를 위해서 당귀라든가 산수유라든가 그 또 뭐 구기자라든가 뭐 지황, 복령, 벌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약성들을 잘 조화시키게끔 하는 그런 특별한 이제 조제를 갖다 한 거죠. 근데 저는 특별히 이 치명을 강조하고 싶은 게 꼭 기억해 주세요. 연하님은 이제 또 그 뭐라 뭐예요? 그 언론 고시를 보셔야 돼요. 언론 고시. 예비 피디님. 치명이 머리를 맑게 줍니다. 그래서 진짜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갈 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뭔가 준비를 하는데 특히나 암기할 것들이 많을 때 이럴 때 이제 치명을 권해 주거든요. 수험생들도 이게 진짜? 좋겠어요. 수험생도 좋아요. 하나씩 그냥 챙겨 다니면서 먹으면 하루에 한 개 먹으면 되는 거야. 아, 편하잖아. 그리고 입맛이 막 적이나 쓰다 그러지만 적을 쓰다는 건 진짜 혀가 이상하고 엄청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그 한약 먹으면 환을 먹든 뭘 먹든 너무 쓰다 그래가지고 뭐 사탕을 먹어야 된다는 등 뭐 물을 마셔야 된다는 이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씹어 먹고 그냥 입안에 있는 은은한 한약 향을 즐기면서 그냥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치명단 요거는 진짜 27만원짜리를 우리 이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버한테만 놀라지 마십시오. 27만원짜리 15만원 주세요. 아 진짜요? 아 근데 너무 괜찮다. 그쵸. 그러니까 추석 선물 딱입니다. 추석 선물. 그리고 진옥고는 이게 진짜 동의보감에 있는 그 제조 그 레시피 그대로 또 제조 방식도 그대로 하나 만드는데 일단 5일 동안 옹기중탕 해야죠. 7일 동안 숙성해야죠. 이거 하나만 갖고도 1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서 그래서 제공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걸 75,000원에 12만원짜리를 75,000원에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추석 선물 하실 때 여기 문의 전화번호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친절하게 해드립니다. 심지어 선물할 거예요 라고 하면 선물 포장까지 무료로 그래서 다 무료 배송까지 다 해드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건강 많이 챙기시는데 이런 걸 그렇죠.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정말 내가 면역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치명단 그리고 30, 40대 좀 이렇게 기가 허한 친구들한테는 약간 진옥고 쪽으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기 이 말을 갖고 사용을 했어요. 테넷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 비밀 조직이면서 동시에 뭐 어떤 규칙?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교리? 규칙? 그렇죠, 이런 그렇죠.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페라는 이 영화가 딱 시작할 때 오페라 극장에서 시작을 하죠. 그렇죠. 네. 폭발을 하려는 그런 그렇죠. 씬이 시작이 되죠. 아, 그 장면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그 장면 기가 막힌데 사실 요거 보시는 분들도 오프닝부터 아마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프닝 딱 시작하면 오페라에서 이제 테러 조직이 거기서 오페라를 차지하는데 그 테러 조직을 진압하려고 다른 경찰 요원들이 진입이 돼요. 그 경찰 요원 안에 특수 이상한 그 마피아 조직이 같이 섞여 있고 그렇죠. 그 마피아 조직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테러 조직이랑 원래 연계가 되는 건데 갑자기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무슨 VIP를 구해내가지고 빼돌리는데 또 VIP가 바뀌고 굉장히 복잡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왜 같은 편들끼리 죽이고 나도. 저러고 있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그 초반을 이해하는 걸 그냥 포기하고 나도 포기했어. 포기하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포기할 쯤에 딱 거기 그 연구원 여자 연구원이 나와서 그런 시간 설명을 역행을 설명을 해주면서 인버전 인버전을 설명을 해주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 이게 관객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럼 관객이 다 뭔 말인지 이해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논란의 고백을 받죠. 아 그렇죠. 이해하지 마라. 완벽히 다 설명한데 포기. 우리가 완벽히 다 그 이걸 가지고 네. 개념을 만들어서 뭔가 영화를 만드는 데는 포기.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 같았어 나는. 자기도 모르죠. 논란도 뭔가였을 거야. 26년을 이거 시나리오를 썼다는데 자기도 일정 부분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느껴주실래요? 어차피 제 팬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제가 알기로 논란도 영문과예요. 캠브리지 맞았다. 영문과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냥 아는 만든 척 좀 거죠. 하고. 우리 같은 입장이에요 논란이랑. 그러니까 같은 문돌이. 참 재밌는 건데 어차피 이게 일종의 시간 여행이에요. 시간 여행 모티브, 타임슬립이라고 하는 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이야기인데 타임슬립 이야기로서 이미 모든 어떤 타임슬립의 가능성, 타임슬립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처음에 완벽하게 딱 설정을 해놓은 게 바로 Back to the Future라고 하는 시리즈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나와서 모든 걸 다 해먹었어. 시리즈가 또 한 편으로 끝난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타임슬립 갖고 하면 뭐든지 다 아류가 돼. 실제로 나중에 아류가 나오다 나중에는 나비 효과. 봤어요. 그거는 뭘 적어놓으면 또 과거가 바뀌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이상한 뭐 주술도 아니고 이상한 그 타임슬립까지 나오잖아요. 네. 노트에다가 뭘 적어놓으면은 일기장인데 그 앞에다 바뀌죠. 적어놓으면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말도 안 되는 상상이죠 그것도. 근데 하여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야. 이제 타임슬립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타임슬립이 가져오는 그런 어떤 이론 갖고 할 게 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다가 이런 오만한 짓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진짜. 슬레이트 치는 줄 알았네. 예, 슬레이트를 쳤나요? 네? 그만 말하라고? 아주 적절한 슬레이트였어요. 근데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게 사실 영화가 되게 뭐라 그러죠?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오늘 파격수다 보시는 분들이 뭐 영화도 안 봤는데 내용도 이해 안 되고 과학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이래서 좀 약간 지루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가 중간중간 좀 재밌게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테넷은 지금 이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사토루라고 하는 빌런이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멸망시키는 방법이 핵은 핵인데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미래 사람들의 어떤 조력자가 돼서 이 땅에서 핵폭발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 나온 거는 뭐 미래에 있는 그런 인류가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무슨 뭐 핵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기후나 환경 같은 게 이미 파괴돼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든지 이래서 그러니까 조상인 현재 인류를 뭔가 비난하고 뭔가 벌한다는 개념 아니면 다시 되돌려서 새로운 인류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개념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다가 현재 과거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인류를 어떻게 하려는 그런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꼼꼼히 따져보면 말이 진짜 안 되고요. 그렇죠.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예, 그렇게 하려고 아니죠.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인버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데 인버전 이게 인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그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를 원래 그 인버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는 어떻게 썼냐면 엔트로피가 이제 모든 자연적인 이런 상태에서는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모든 시간이 거꾸로 가. 역행이 돼. 그렇게 역행이 되게끔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국소적인 그 인버전이 되어 있는 사물이나 사람 주변만 시간 여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 어떤 틀거리들은 크게 바뀌진 않아.
그 국소적인 부분만 시간여행이 돼. 그렇게 만드는 기술을 갖다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유독 좀 약간 과학 선생님 같이 좀 옷을 입으셔가지고 옷도 EBS, 그렇게 입었나요? EBS EBS 과학 채널 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인버전을 한다는 기계로 등장하는 게 무슨 회전문? 회전문. 그러니까 인버전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시간을 지금으로부터 되갚는 거죠. 맞아요. 뒤로 역행하게. 리버스. 어. 시간이 뒤로 흐르는 거예요. 쭉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역행을 하는 거죠. 역행을 하는 거. 타임머신이죠. 지금으로부터 땡 치면 회전문 통과해서 나가면 우리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시간이 뒤로 흐르는 거죠. 모든 세상이 다 뒤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이제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인버전한 사람이 이제 거꾸로 가는 걷는 것처럼 보이고 새도 인버전을 한 사람한테는 현재의 순행의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예.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그 장면이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새가 거꾸로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전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 회전문을 통과해서 처음으로 이 그 주인공 주인공은 이름도 몰라 사실 주도자예요 그냥 주도자 이름이 프로타곤 아니라 프로타고니스트 이렇게 나와서 주도자가 주도자. 주동 인물이 나오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그 장면이 참 충격적인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은 연출이 거꾸로 감은 거에 불과하지 않을까 뭘요 필름을 거꾸로 감은 거에 불과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잘 좀 어떻게 찍었지 했던 게 나도 하나 이제 전투씬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근데 거꾸로 가고 있고 한 사람은 순행의 시간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찍은 맞아. 거지? 나도 그게 궁금했어. 나 특히 한 그래서... 사람도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찍고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네, 붙어 있어. 뭐 열 사람은 거꾸로 가고 있고 또 두세 사람은 또 순행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찍었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썼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또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 중에 카스 체이싱 장면도. 거꾸로 오는 차가 분명히 있잖아. 맞아요. 그 운전을 도대체 저렇게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건 진짜 기가 막혀. 정말 잘 찍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런 장면을 찍을 때 얼마나 아주 정교하게 미리 계산하고 찍었으면 CG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야. CG는 오히려 예전에 그 뭐야 다크나이트에서 CG가 500몇 개 사용됐다면 이번 테넷에서는 280개로 끝냈대요. 다 실제로 한 거야. 오히려 막 폭파하고 그런 장면은 더 많은데. 폭파가도 다 시킨 거야. 그 비행기 장면도 비행기도 직접 가서 갖다 박은 거야. 비행기 샀다 그러더라고요. 보잉 비행기 이만한 대형 여객기가 이제 공장에 빡 그냥 건물에 갖다 받아. 갖다 박는데 다 터지고 보잉을 터뜨려. 돈지랄이죠. 난 울 것 같아 그럼. 비행기 안 돼. 아니야 그 돈이라면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진짜 제작비. 그 장인 정신인 거죠. 그 장인. 그러긴 한데 너무 아깝다. 어쨌든 야. 그런 인버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는 거. 예. 그렇죠. 시간 되감기. 이해는 안 돼요. 이해 안 그리고 되죠. 솔직히 말해서 인버전 한 것을 이렇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새로운 개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소호흡기를 계속 해야 된다라든가 인버전이 되면은 열이 있으면 열이 난다라는 건 폭발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가면은 폭발적으로 엔트로피가 감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빼앗겨서 저체온증에 걸린다는 이런 게 이제 걔네들의 상상인데 너무 웃기죠. 너무 웃기지 실제로. 그런데 사람은 세포가 산소만 호흡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포들이 인버전되면 다 어떻게 될까? 그쵸. 이런 상상까지 가면은 이제 영화는 이미 다른 스토리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쵸. 다시 되감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냥 벌어지는 걸 그냥 놓고 봐야 돼. 받아들여야 돼. 사실 이 영화에서 그런 시간적인 뭐 순행과 역행의 과정들을 정말 한 차례 두 차례 거듭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을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장면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논란이란 사람도 사실 뭐 자기도 그렇게 뭐 과학자만큼은 모르니까 그냥 이제 영화적 상상력을 위해서 이걸 도입했고 그냥 그런 상상력인 측면에서 그냥 봐달라. 그래서 봐달라. 그러니까 과학은 그냥 MSG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누구지? 여기 저 닐 역을 했던 친구가 인터뷰를 하면서 로버트 패틴슨. 이 그렇게 좋았어. 지금 방송 20분 하는데 처음으로 소리 냈어. 로버트 패틴슨 얘기가 와.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그 트와일라이트. 아, 맞아. 트와일라이트의 패티슨이었다. 근데 왜 이렇게 늙었어? 할리우드에서 키스 씬 할 때 가장 입냄새 나는 배우 1위로 여배우들이 정말요? 꼽은 로버트 패티슨. 아, 그래요? 네. 야, 실망이야. 지금 저기요.
그런 환상은 왜 깹니까? 아, 왜요? 아, 충격받았어. 아니, 통계가 그렇다는 거지. 별 이상한 것만 많이 알고 있어 지금. 아니 엔트로피 이런 건 얘기해봐. 왜 갑자기 입냄새 얘기를 해. 이런 게 더 재밌어. 어쩔 수 없는 문돌인가 봐. 아니 뭐 이 로버트 패티슨이 그랬대요.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물리학 석사학위가 있어야 될 거라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물리학 석사학위가 있으면 이 영화를 끝까지 안 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야이 무슨 그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어떤 쉐리가 희나 이거 시나리오를 썼어 됐고 뭐 이러지 않을까. 재밌는 와. 거는 로버트 패티슨이 그 물리학 석사가 있는 역할로 나오잖아. 아. 그러니까 그리고 참 로버트 패티슨의 얽혀있는 그 비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딱 밝혀지는데 밝혀지죠. 야, 그게 밝혀질 때 스포하면 안 되지만, 야 진짜 이거는 완전 터미네이터 짝퉁이구나. 어, 그래요? 그렇잖아. 터미네이터에서도 솔직히 터미네이터도 타임슬립 얘기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역설이 제대로 쓰인 그런 얘기인데 완전 터미네이터 짝퉁이다 이거. 그럼 베끼면서 말이야 안 베낀 척 하려고 이 어려운 고문을 관객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화가 좀 나더라. 저는 근데 이번에 테넷이 그 이렇게 말하면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걸 수도 있는데 약간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에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다 담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테넷이라는 영화에서 저는 논란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뭐 프리스티지도 어떻게 보면 약간 복제인간 얘긴데 그 얘기도 이게 역행을 하면 내가 두 명이 생긴다는 가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비슷한 것 같고 뭐 다른 메멘토나 뭐 인터스텔라나 그런 부분에서도 시간적인 측면, 공간적인 측면 이런 거를 다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게 이미 바닥이 났어.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걸 다 끄집어 모아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해가 참 안 이게 뭐냐면 스토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전개가 되는 것들을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스토리에서 그러니까 튀는 장면들이 생겨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 과거의 어떤 점에서 터치들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너무 속상하지 않나? 나는 철학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의 어떤 주도적인 상황에서 내 미래에 내가 와가지고 터치를 계속했어. 그래서 나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든 거야. 여기까지 와서 곽상도한테 고발당하게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운명론자. 일어난 일은 어차피 일어난다. 그렇게 딱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좀 슬프다. 아니지. 정해져 있는 것 자체가 내 미래에 누군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터치를 해서 그쪽으로 가게 만든 거잖아.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차피 그 과정 자체가 다 운명론적인 그렇지. 관점으로 만들었다고 이거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설이야. 하는 게 선배님의 그런 운명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 영화가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도 말하는 게 이미 일어날 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미래에 누군가 와서 자신의 과거를 바꿔서 내가 미래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게 또 영화에 나오는 할아버지 역설과도 약간 맞물리는 그런 내용 같은데 어쨌든 그런 미래에 어떤 누가 와서 내 과거를 바꾼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맨 마지막에 닐이 하고 간 말이잖아요. 그렇죠. 엔트로피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정리가 된 거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은 전부 에너지가 이렇게 이렇게 에너지가 뭉쳐 있었던 이런 상태에서 가면 갈수록 그게 무질서한 상태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그 무들쌓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던 것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거꾸로 돌릴 수 있다. 거꾸로 돌릴 수 있어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데 우리 저 피디님께서 아까 예를 들어준 게 있잖아요. 엔트로피 얘기할 때 우리 이 멤버들 중에서 유일한 이과 우리 피디님이세요. 피디님이 그러면서 잉크방울 하나 딱 떨어뜨렸을 때 그게 브라운 운동을 해가지고 쫙 퍼져나가는 장면. 이게 엔트로피의 그 어떤 그 뭐야 증가를 갖다 보여주는 건데 요걸 역으로 돌리면 다시 쭈르륵 모아가지고 다시 방울로 딱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간을 거스르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시간여행의 개념을 설명했던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학자가 그게 현실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론으로 생각해 봤다는 거고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생긴다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가설을 세워서 인버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국소적인 그런 상황에서의 이제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이 국소적인 걸 자꾸 벌리죠. 이제 처음에는
총알 하나였다가 그 다음에는 뭐 사람 하나였다가 나중에는 부대가 가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그리고 처음에는 잠깐 앞이었다가 나중에는 막 며칠 몇 년까지 앞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시간여행의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끝! 더 이상 여기를 더 파고들면은 그러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테넷이라고 하는 영화가 쓰레기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끝! 그 영화 내에서 보면은 할아버지 역설에 관한 내용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예. 시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뭐 더 과거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할아버지 역설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역설이란 거는 내가 만약에 과거로 가서 할아버지를 죽이게 됐다면은 할아버지가 만약에 죽었다면 내가 태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래 미래 태어날 수가 없지 태어날 그렇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할아버지를 죽이러 갈 수가 있느냐 이게 성립이 가능한 상황이냐 이건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영화에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평행 우주 이론이 나와가지고 내가 가서 터치를 할 수 있는 우주는 내가 이렇게 내려온 우주가 아니라 그 우주와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평행 우주에서 뭔가를 터치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거 갖고 또 한동안 재미를 봤죠. 특히 넷플릭스에서 그런 류의 영화나 드라마들 엄청나게 많이 또 쏟아져 나와요. 거기는 또 이제 양자 역학이 들어가요. 야, 양자 역학이 들어가는군요. 네. 다중우주론이냐 양자... 아니면은 뭐 평행 이론이냐 뭐 이런. 그래서 좀 양자 역학을 알아? 저요? 응. 문과라니까. 양자 역학 그냥 들어. 서로 모르면서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근데 어쨌든 모르면서. 이 할아버지 역설은 백투더퓨처에서 가장 쉽게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백투더퓨처 1에 이미 아버지가 완전 찐따였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과거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영향을 끼쳐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나중에는 진짜 멋있는 힙한 아버지가 돼서 미래로 왔는데 그 아버지가 바뀌어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역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좀 더 스티븐 호킹식으로 더 심하게 그 터치가 됐다면 그러면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인가 3에서 자기가 사진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 백투더퓨처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역설을 이용해서 재미난 그런 그 장면을 만들어냈던 영화가 있었죠. 그것도 아직 과학적인 논쟁이 있는 거잖아요. 과거로 가서 내가 무언가를 바꿔놨으면 그게 미래로 왔을 때 내가 같이 그 미래에서 뭔가 변화가 되느냐 아니면 변화가 돼서 그런 우주는 지금 이 미래와는 다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중우주가 있는 거냐 이런 거가 논란이 아직 있는데 그거는 아직 밝혀지거나 뭐 전혀 입증된 게 없죠. 입증을 할 수가 있냐? 그렇죠. 과거로 가야 되니까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OA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는 그 다중우주를 점프해서 다니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우주에 있다가 무슨 희한한 동작을 막 몇 개를 하면 진짜 희한하다. 진짜 희한한 동작. 뭐 지금 무슨 인디언들이 하는 동작들 같은 게 있어. 네. 그 동작을 다 같이 5명인가 6명이서 하면 주술같이 그러면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 차원에 죽었던 사람이 이 차원에서 살아있고 그리고 직업이 다를 수도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이랑 부부야. 네. 이게 무슨 전생 개념하고도 또 통하죠. 윤회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그런 평행 우주로는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한번 발달을 해서 네. 논란이 더 이상 평행 우주로 얘기를 했다가는 나는 아류밖에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 이런 이상한 이론을 갖다 개발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그 할아버지 역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건 할아버지 역설이 이용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영향을 끼치잖아. 그렇죠? 실제로 지금 사토루라고 하는 인간이 세계를 멸망시킬 때 필요한 게 핵무기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핵무기가 아닌 걸 이 사람이. 근데 그걸 말하면은 다. 소화해요. 예. 결국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랑 뭐 그런
그 캣 역할을 맡은 여자도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복선을 점점점 회수하고 보니까 그 최선을 다했던 게 내가 지금 이미 가고 있던 길에 영향을 이미 끼친 그런 액션들이었던 맞아, 맞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상황들이 다 뭐 영향이 있었던 거죠. 미래에 내가 다시 과거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누구랑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미래의 나였다.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했던 나비 효과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이 어? 비슷한 거죠. 아 굉장히 복잡해.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진짜 아, 그래서 얘기가 전 진전이 안 돼. 저는 사실 이거를 과학 영화라고 보지 않고 굉장히 놀란 감독은 굉장히 진짜 철학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액션 영화나 뭐 과학 영화나 무슨 뭐 그런 영화라고 생각. 인터스텔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진짜 코어 안에 있는 진짜 내재된 그런 핵심 가치는 철학이랑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저는 이번 영화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테넷 자체도 신념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과학적인 요소들 그래 진짜 뭐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걸 다 빼고 떠나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막 뭐 일이 다 정해져 있고 아니면 시간이 역행이 가능하고 아니면 누가 개입을 하고 뭐 다중우주가 있고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래서 약간, 맞아, 그런 맞아. 개념을 얘기를 한 거 그래서 결국에는 운명론을 이야기한 게 어차피 그렇게 된 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다할 뿐이고 어쨌 뭐 결과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근데 회의주의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뭐 좋을지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를 결국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운명론은 아니지. 그러면 왜죠? 계속 최선의 선택이라는 게 과거로 가가지고 계속 바꾸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또 최선의 선택인 거죠. 근데 그게 그 상황에서의 또 최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운명론이 아니지 그건 또. 근데 그것도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 미래에 것까지도. 내가 사실 전체적인 영화의 전체적인 면을 보면은 미래가 이런 논쟁으로 빠지면 끝이 없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지가 힘이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그 반전도 마지막에 있는 그 반전도 이제 그 캐릭터가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물어보잖아요.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는데 아 스포를 못하니까 답답하네. 근데 이제 그 캐릭터가 이제 아 우리는 뭐 모르니까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딱 끝나게 되는 거죠. 놀란 감독이 저는 어떤 과학적 지식을 여기서 차용을 했던 거는 전체적인 뭐 설정 배경의 설정을 위해서였지 굳이 이 과학적 지식을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타임 슬립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남들처럼 얘기하기 싫으니까 이 엔트로피를 갖고 와서 인버전 얘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머리에 쥐가나게 만들었다니까. 근데 원래 놀란 감독 영화는 사실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가는 영화예요. 그래서 놀란 감독이 미국 사람들이 이 인터스텔라 나왔을 때 엄청 혹평을 했거든요. 왜냐면 맞아. 너무 어렵고 개념 자체도 아니, 모르겠고. 인터스텔라는 그래도 블랙홀 하나만 눈 감아주면 되잖아. 솔직히 그래서, 전체 그 영화 중에서 블랙홀 장면 하나만 눈 딱 감아주고 그리고 그게 또 정서적으로는 되게 가슴 아프지 않았어? 아버지와 딸이 있고 그 딸에게 열심히 소통하고 싶어서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딸들은 절대로 몰라 딸들은 근데 그 놀란 감독이 직접 얘기한 게 미국인 전체로 봤을 때 그런 뭐라 그러죠? 지적 수준 그러니까 뭐 교육 수준 이런 게 미국인이 이제 한국 사람들보다 낮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요. 트럼프를 찍는 거 봐. 뭔지 이해를 하나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영화를 이해해주는 한국에서는 근데 인터스텔라가 잘 좋아하잖아요.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똑똑하고 내 영화 이거 잘한다. 장사 잘 되니까. 국뽕에 취해가지고 아주 네. 그냥 엄지척했어요. 네. 노란이. 아 근데 명선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다 잘한다 그래.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비해서 그에 비해서 되게 평면적으로 이해 잘 하는 맞아 편이죠. 맞아 제가 해외 많이 가봤잖아요. 근데 호주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배우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야, 솔직히 똑똑하고 전체 중에서 90% 이상 대학 가는 나라가 어디냐? 그렇죠.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아닙니다. 왜요? 대학 가서 근데 뭘 배워요? 놀지 않는데 대학 가서 배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물론 배우다? 의대를 나오고 그렇게 해도 그 모양 그 꼴인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치,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토르가
대한민국의 일부 의사들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느꼈다. 또 그런 생각이요? 왜 왜? 아 아니 아니요. 사초를 또 이렇게 위험해진다. 왜 위험해? 내가 왜? 가질 수 없으면. 네?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에이. 아 그 특권. 내가 시험 볼 수 없으면 에이. 아, 연기하지. 그 맞네. 이거잖아. 아, 에이, 나도 수능을 봐버렸. 어. 얘기를 갖다 좀 진전시켜서.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좀 말도 안 되고 헷갈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불평불만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도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근데 혹평을 하시는 편이신 거죠? 그렇죠. 저는 되게 호평을 하시는 편이라서. 아니 저는 네. 이 영화 솔직히 만 원 이상의 값어치 충분히 있었고 난 너무 재밌었다고 봐요. 그럼 좋은 점 얘기해보죠. 좋은 점을 얘기해. 계속 악플러처럼 행동하시니까. 논란 별로 나 왜 이렇게 했냐. 알겠습니다. 자기만 하려고. 원래 연아 씨가 그 너무 헷갈리는 이런 구조들이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아 뭐 그건 또 있죠. 그렇죠. 네. 이제 그 영화에서 이제 보면은 전투씬이 하나 나오죠. 큰 전투씬 중심이 되는 맨 뒷부분에 이제 5분 그 시점에 보시면 정확히 5분이라는 시점에 동시에 이제 일을 진행하는 하게 돼요. 그게 그 일이 작전 하나의 작전인데 그렇죠. 그 이제 그 침입하는 몰래 작전적으로 침입하는 그 사람들을 침입 그 사람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건물을 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한 부대만 이제 건물을 부시게 되면 만약에 시간에 순행하는 부대만 5분에 부시게 되면 5분부터 10분까지만 건물이 부서져 있게 됐겠죠. 그렇죠. 그 빨간 팀이 5분에 건물을 부시면 그 건물은 5분에서 10분까지 건물이 부서져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 팀이 이제 5분에 건물을 부수게 되면 5분에서 0분까지 건물이 부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0분에서 10분까지의 시간 동안 건물이 다 전체의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건물이 부서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조금 그 영화에서 설명한 부분이 한 팀이 건물을 부시고 잠시 이제 복구되는 그 시간의 중간에 시간 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잠시 복구되는 시간이 생기고 이제 다시 그 건물을 부숴서 또 다시 그 복구됐던 건물이 부서지는 장면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시간을 순행하는 빨간 팀에서 이제 작전적인 브리핑을 할 때 한 시간 전에 파란 팀이 그 작전 상황을 이제 설명해 줬다, 브리핑을 받았다라는 그렇죠.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10분부터 시간을 순행하던 파란 팀이 마이너스 한 시간까지 가서 그 10분간의 전투 작전 상황을 빨간 팀한테 브리핑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성수님이 헷갈리신다고 하셨던 서로 싸우는 것 같이 보인다, 뭐 트럭탄, 뭐 그런 장면들이 왜 그렇게 보이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시간을 역행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순행하는 팀의 어떤 그런 모자란 부분을 역행하는 팀이 과거로 가서 채워준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를 바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방해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들 수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거기에 말려들기 시작하면은 영화를 이해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뻥친 상태에서 계속 보다가 어떻게 해결이 저절로 돼버렸어 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 작전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시간 전에, 한 시간 뒤에 가서 그 파란 팀에서 브리핑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몇 가지 이제 병사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에이 멍청한 질문 하지 마라. 그냥 해 이렇게 그냥 해 이렇게. 자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빠져. 이해 안 되는 사람 빠져. 그리고 이 관객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어. 저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아 그래 알겠어 그냥 볼게 이러고 맞아, 그냥 관람을 했어.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룰이 있죠. 그 룰이 뭐냐면 이제 내 현재 순행의 시간에 있는 나와 역행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간 내가 그냥 이렇게 만나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이제 소멸된다 이런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대해서는 이제 만들어 물리학적인 어떤 지식에서 이제 발생된 게 아니라 어떤 테넷에서 만들어진 규칙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물리학적인 지식을 잘 몰라서 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막 그걸 막기 위해서 방호복을 입어야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방호복을 이것도 말하면 저거다.
스포다. 스포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방호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그렇죠. 네. 근데 참 재밌게 그것도 뭐 활용하는 장면들이 좀 있죠. 그 방호복 입은 장면, 뭐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장면 이런 걸 활용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정말 찍을 때 개고생들 했을 것 같아요. 아, 엄청 고생했어. 선생님과 역행의 공작. 다 이해하고 찍었을까요? 그냥 하라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 IMAX 카메라가 또 무거워가지고 한 30kg 되는 거를 촬영 감독이 거를 들어가지고 한씬 한씬 다 찍었다. 엄청 고생했다. 내가 촬영 감독이 촬영감독. 울었을 것 같아 하면서. 아, 무슨 감독이 고문관도 아니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제작자였으면은 이 시나리오를 갖고 왔을 때 계속 질문을 던져서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순간 엎어 이랬을 것 같아요. 그 질문에 않습니까? 계속 대답을 하면서 뭔가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물리학이나 이런 전문가. 논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럼요. 예. 팬이죠. 그 뭐 물리학의 전문가라기보단 자기가 구상한 세계의 전문가가 됐겠죠. 사실 그 논란이라는 사람도 이 전체적인 설정을 처음부터 이 부분에선 이렇게 해야지 생각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모순이 많은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26년간 까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26년간 이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6년 동안 계속 까이면서 저 형 이런 저 이론으로 시간여행을 야 관둬. 그리고 이제 다크나이트 만들고 성공을 막 해. 형 이런 시간 안 될까요? 그러다가 인터스텔라까지 성공하니까 이제 제작자가 야 너는 진짜 뭐든지 해도 다 되는구나. 아, 그렇죠. 뭐든지 해도 다 돈을 버는구나. 이것도 해봐.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원래 죽어가던 그 워너브로스 DC 요거를 지금 살린 게 이제 놀란 감독해서 그렇죠. 그 조커랑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맡겼는데 이게 대박이 치니까 오, 너 그러면 다음에 너가 만들고 싶은 영화 하나 무조건 그냥 만들어줄게 시나리오 안 보고 그냥 돈 대줄게 이랬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인셉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셉션 또 더 진짜 대박이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너 하고 싶은 인터스텔라 거랑 인터스텔라 나오고 신난 거죠 뭐. 나는 솔직히 인셉션 때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봤어. 인셉션은 그래도 인터스텔라에서도 중간에 그 뭐야 블랙홀 부분만 잠깐 눈을 감았어.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인셉션도 약간 이거랑 테넷이랑 그런 주제 자체는 코어 비슷하죠. 주제 자체는 비슷하죠. 예. 거기서도 이제 무의식을 건드려서 뭐 사람이 바뀐다면 과연 개인의 자유 의지란 존재하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여기 테넷에서도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으면 개인의 자유 의지란 존재하는 것이냐 이런 신념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맞아. 뭐 저는 이걸 보면서 어쨌든 저 자기 평들을 가지고 좀 합시다. 영화를 보면서 뭔가 생각나는 거라든가 영화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조금 더 그 뭐 이 컨텐츠 자체의 가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보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뭐 성수님은 굉장히 뭐 나는 이 그 인터스텔라부터 눈 감고 이번에는 안 되네. 말도 안 되는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사실 저 인터스텔라를 굉장히 최근에 봤거든요. 저도 놀란 감독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때 인터스텔라 할 당시 제가 고3인가 그랬어가지고 볼 상황이 보러 간다고 했는데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얼마 전에 봤는데 저는 뭐 사실 영화라는 게 있어서 소설이나 영화라는 어떤 작품에 있어서 모든 과학적 지식을 충족하면서 만들 필요성도 없고 사실 그러면은 그런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논란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과학 지식을 자신의 그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한 그 기저로 가져 획득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할 때 사실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과학적으로. 근데 블랙홀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저는 그거 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저도 그랬어요. 하면서 봤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는 거짓말. 아 진짜요? 거짓말. 뭐 이제 와서 좋았대. 여보세요. 악플러 엄청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 이 과학적 오류 나 이거는 무슨 덩어리고 역설적이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굉장히 이런 그, 반전이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했죠. 상상력이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감탄을 했었고 특히 이번에 테넷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단순히 시간 여행이라는 게 저는 과거로 그냥 그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껏 이제 봐왔던 네. 영화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과거로 시간을 역행한다는 그런 엔트로피적인 뭐 물리학적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거를 보고 되게 이 감독의 상상력의 끝은 어딜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테넷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만족스러웠고 물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되게 이 감독님 좋았습니다. 평점은? 평점이요? 5점 만점. 5점 만점에? 저는 전체적으로 일단 그 내용의 상상력적인 측면과 그런 뭐 연출과 모든 게 다 좋았지만 사실 너무 불친절한 측면이 있어서 너무 불친절했어. 너무 불친절한 측면이 있어서 4.5. 4.5? 네. 엄청 많이 주네. 역대 최고 점수가 나왔네. 아니 이해를 못 했는데 4.5점을 줘? 이 형 정도 했어요. 아, 그래요? 뭐 명수 씨는 어때요? 모르지만. 명수 씨. 저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결국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운명론적인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의 매 순간에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래 무지가 힘이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결과로서 우리가 뭐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거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뭘 이렇게까지 어렵게 전달을 해야 됐을까? 그러니까 약간 너무 그러니까 여사 씨가 말했던 것처럼 너무 불친절하지 않았나? 몇 점? 결론은 몇 점? 2점? 아니요. 저는 3.5점. 그래도 높게 주네, 다들. 어떻게 된 높은 평. 저요? 평가를, 예. 저는 논란의 팬이고 밑밥 같다. 논란의 팬이고 성수님이 뭐라 할 거거든. 워낙 사실은 저는 워낙 테넷을 만들면서 첫 번째 티저 나올 때부터 워낙 기다렸어요. 근데 사실 제가 기대가 크니까 실망이 되게 좀 컸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인터스텔라도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엔 테넷을 보면서 아예 제가 손을 놔버렸으니까 저처럼 팬심이 있는 사람도 손을 놔버렸으니까 일반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극소수만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작품으로서 무슨 그런 그렇죠. 작품성이 있나. 제가 논란을 좋아하는 이유가 핵심적인 게 그거였거든요. 그 되게 아티스틱한 영화, 예술적인 영화 만드는 뭐 이창동 감독님이나 이런 감독님 있잖아요. 그런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예술적인 가치는 있는데 아무도 안 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도 안 보진 않아요. 그렇죠. 몇 명 극소수만 봐요. 누가 극소수야.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이창동 감독님 어쨌든 논란은 그걸 좀. 버닝을 몇 마리 받는 줄 알아? 아 그렇죠. 버닝이 약간 상업적으로 좀 성공한 영화고 어쨌든 너무 많은 대중성을 못 갖춘 예술 영화가 예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지만 반대로 예술성이 없는 상업 영화는 예술성이 없는데 무슨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 두 개를 같이 잡는 감독이 찐이다. 그런 면에서 논란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봉준호지 그러면. 그렇죠.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테넷은 사실 그런 대중성 이해도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지지 맞아요. 않나 이래서 아 모든 게 좋았지만 아예 이해를 못 시킨다는 측면에서 3점. 저는요 생각보다 낮아. 솔직히 말해서 영화는 현실에서 보지 못하는 비주얼들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논란이 보여주는 그런 경이로운 비주얼들 특히 아까 연하 씨도 말했고 명서 씨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저걸 어떻게 찍었을까. 배우들이 한쪽은 역행하는 동작으로 찍어야 돼요. 하나는 순행하는 동작으로 찍어야 돼. 그거를 한 장면에 만나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동작을 짜는 사람들이 얼마나 뇌를 폭파시키면서 이걸 만들었겠어. 그리고 그 움직임을 하는 사람도 진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무슨 몸을 좀 쓴다 정도는 안 돼. 아,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거의 물리적 법칙을 갖다가 이렇게
거스는 것처럼 움직여줘야 그걸 만들어주잖아. 어? 그러니까 그걸 또 CG도 없이 하겠대. 미친놈이지 진짜. 이렇게 되면.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장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의 모니터를 하고 어색한 부분 찾아내서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하는 걸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카체이싱 그 씬 하나를 찍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영화인가? 이게 영화인가? 이게 영화인가? 이게 영화인가는 뭡니까? 이게 영화냐? 이게 무슨 이거예요? 고집도 아니고 도전도 아니고. 아니 놀란 감독의 파격수다 보면 어떡하려고 해요? 놀란 감독님 출연해 주십시오. 영어로 댓글 달아요. 아니 좀 출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아,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 거야. 댓글 다는 게 맛이야. 영어가 짧아요. 아, 다음에 초대하죠. 저기 봉준호 감독 보세요. 기생충은 어떻게 보면은 참 심플해요. 심플한 한데 인간의 반응을 아주 정말 정교하게 잘 이렇게 그 예측을 해서 그들이 그 선택하는 순간순간에 어떤 그 어떤 장면들이 고스란히 그 사람의 계급과 성격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그 깊이도 달라지고 그렇죠. 맞아, 맞아.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나 영화로만 재밌게 볼 거야 그러면 봉준호 감독 영화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쫀쫀하네 그래도 이러면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수십 개를 발견하는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또다시 기생충을 갖다가 최근에 다시 보면서 제가 아 처음 봤을 때는 이런 걸 못 봤구나 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영화적 장치들이. 장치도 그렇고 상징도 그렇고 해석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전에 기생충에 대해 평 썼던 걸 다시 쓰고 싶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보면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도 보면 볼수록 굉장히 심플해. 그냥 흘러지나갈 때 그냥 흥겹게 이렇게 노는 아이들 잘생긴 애들 나와가지고 그냥 춤추면서 가는 것 같지만 네. 동작 하나하나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걸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면 논란은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저 세상 비주얼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는 데 과연 무슨 기여를 했냐 기여를 했을까 몇 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3.5 3점? 3.5 3.5. 어, 내가 제일 낫네. 그러니까 내가 제일 팬인데. 놀란 팬이 제일 낫겠다. 왜냐면은 그 비주얼은 저 세상 비주얼이잖아. 그렇죠. 그걸 만들어낸 것만 해도 이 기술자로서는 이런 기술자가 없다. 야 진짜 고집이 우리가 미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진짜 어떤 사람들 보면 파란색만 계속 몇 시간이 뭐야 몇 년을 파란색만 갖다 붙여가지고 똑같은 파란색처럼 전체가 칠해져 있지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파란색들이 막 섞여 있는 이런 것들. 청경자 화백 같은 경우는 눈 하나를 그리는데 천몇 번의 터치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경자의 그림의 눈을 보면 빨려들거든요. 실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인도는 위작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사람의 기술들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지만 이게 내 인생을 바꿔주는 또 하나 역할을 갖다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는 못한 것 같다. 그래도 이 영화가 되게 여운이 많이 남는 게 요거 보고 이제 약수터를 가면 뒤로 걷는 아줌마들 보면서 인버전! 인버전이다! 그러면서 야.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 야 명민준 역시 좋더라고. 예능을 할 줄 알아. 방송쟁이.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런 게 생각나면 아, 여운이 깊게 남는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 뒤로 가는 뒤로 백하는 차를 보면서 그렇죠. 야 후진하는 차 보면서 인버전이다. 아 솔직히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배우들의 발견이나 측면에서도 저는 괜찮았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존 데이비드 워싱턴 이전에 아셨어요 많이? 몰랐죠. 주인공. 몰랐죠. 어우 이 친구 연기 잘하더라고요. 덴젤 워싱턴 아들. 나는 야 그러니까 역시 그 아버지가 또 나름대로 물려주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괜찮은 특히 몸을 이 친구가 뭐 운동선수였다고요? 미식축구 선수. 그래서 몸을 너무 잘 쓰는 거야. 진짜. 그래서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액션 배우가 진짜 제대로 탄생을 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엘리자베스 데비키는 어땠어요? 아 너무 멋있죠. 아니 이분은 진짜 인간 같지가 않았어. 191cm라고요 키가? 그래서 그렇게 컸구나. 그래서 덴젤 워싱턴의 아들인데 미식축구 선수였던 사람이
애 같잖아. 옆에서 있는데. 저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사실 남자 배우들이 키가 작은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랬다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키가 전혀 작은 사람들이 아니야. 다 180이 넘고 막 이래. 맞아. 근데 이런 배우를 이렇게 캐스팅한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래서 떨어질 뻔했다는 캐스팅 비하가 있다던데 키가 그래요? 너무 커가지고. 너무 커서. 네, 네,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엘리자 스테이키 거기 위대한 개츠비에 나왔어요. 그 주인공 친구로. 거기선 약간 연기를 좀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이번에 이번에 너무 잘하네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찰떡이었어. 찰떡. 네, 진짜 좋았어요. 예. 그리고 놀란 감독의 작품에는 늘 출연하시는 그분 있잖아요. 할아버지. 케인.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사람 이번에도 등장해가지고 맞아. 항상 정보부 무슨 정보 요원 뭐 이런 걸로 등장하더라고. 뭐 집사 뭐 이런 걸로 이번에도 등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깨와 같은 재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봤지만 여전히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할 것들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긴 해요. 네. 엔차 관람해도 전 괜찮은 것 같아요. 미래로 연락하는데 왜 전화기는 꼭 쓰이죠? 뭐 주파수 같은 뭐 그런 방법 아닐까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자꾸 우리한테 숙제를 던져줘. 되게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 나한테. 뭐라고? 아니 왜냐면은 분명히 거기서 전화를 해서 미래에 갔는데 그거를 현재에 가서 받으면서 이게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를 보는데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 기생충을 볼 때도 그냥 엔터테이닝한 목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 상징들을 찾으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 그렇지 뭐 지하실에 사람이 어떻게 10년간 뭐 숨어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는 기생충을 갖다 까는 거야 지금 누가 못 까요 나 뭐 공주로를 감히 건드려 아니 나 안 건드렸잖아 너무 좋아요 나 저는 테넷을 그냥 아 전달하려는 메시지랑 그 중요 개념들만 이해를 하면서 봐도 된다. 전혀 손색이 없는 영화예요. 그런 맞습니다. 사람들이 있고 그냥 하나 하나씩 다 따지면서 보는 그런 재미를 느끼는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 저는 뭐 일종의 자격지심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인터스텔라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이해했는데 야 이거는 진짜 양보를 못하겠다. 아 근데 좀 심하긴 했어요 이번에. 아 그래서 유튜브 제가 이제. 이거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영화를 이해를 하려면 유튜브 같은데 뭐 해석 이런 걸 찾아봤는데 보통 다른 영화들을 예를 들어 기생충과 비교를 해본다면 기생충은 뭐 숨어 있는 의미, 뭐 어떤 것의 상징, 뭐 이런 측면의 영상이 이런 제목의 영상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 테넷은 다 해석, 과학적 지식, 이론 다 이런 거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과학 쿠키, 1분 과학 이런 애들이 엄청 설명해. 그래서 아, 좀 진짜 불친절하긴 하다. 이번 너무 그렇게 했다. 하지 마세요. 느끼세요. 무지가 힘입니다. 제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오동진 평론가라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있는데 네. 테넷을 먼저 시사회에서 보고 욕을 바가지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왜 이 시간에 지금 골치 아파가면서 논란의 이 이상한 취향을 갖다가 내가 봐주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취향. 솔직히 그랬어요. 아유 형님이 좀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좀 약하시지. 아유 좀 그렇지. 내가 좀 가서 보고서 설명 좀 해드려야지. 가서 이제 전화한 거. 형님 그 논란 그 나쁜 놈 이러면서. 영화가 말도 안 됩니다. 뭐 이런 걸 만들었어. 여러분들 뭐 충분히 볼만한 영화라는 사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그 평점을 갖다가 좀 깠는데도 오, 뭐 지금 굉장히 높은 평점이 나왔어요. 액션은 진짜 예. 멋있어요. 대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다시 또 한 번 아이맥스를 가서 저도 한번 다시 봐야 되겠어요. 아이맥스 괜찮을 것 같고 꼭 아이맥스로 보세요. 아이맥스도 괜찮을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저 특별히 그 음향이 보강돼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음악 잘 썼더라고. 아, 그러니까 음악이 완전히 많은 걸 설명해 줬어. 맞아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을 음악이 굉장히 많이 설명해 줬어. 음악 얘기만 해도 한 시간 또 할 거야. 맞아. 그리고 약간 그 뭐 다른 영화에서도 그런 이런 부분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음향적인 부분에서 이번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저도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약간 이질감을 주기 위해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숨소리를 녹음해서 또 이용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솔직히 말해서 안개가 이렇게 있다가 슉 사라진다고 엔트로피가 감소돼서
어? 사라진다고 해서 소리가 나겠어요? 근데 거기에 소리가 휙 이렇게 깔리니까 신기하지. 그런 게 액션이 살고. 그러니까 음악과 음향이 굉장히 큰 그 일을 했다. 논란은 그쪽에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음향 감독이 상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열심히 고분분투를 했는데요. 오늘 힘들었어요. 고생 나셨고 명선 씨는 굉장히 찍히던 나빛이 어두워 보이시더라고요. 노력하셨어요 그래도. 네, 고생하셨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성실하게 네, 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다들 오늘은 준비를 그래도 열심히 했다. 그럼요. 네. 이거 준비 안 하면 바로 뽀록 나니까. 가만히 있었어. 열심히 했죠. 자, 그러면 그 파격수다 다음 주에는 우리 뭐 할까요? 다음 주에 이제 뭐 원래 하죠? 뮬란을 할 생각했는데 뮬란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아직 근데 개봉 한국에선 안 했지 않나요? 다음 주에 개봉한다고 15일에 형이 네. 막 그렇더라고. 다음 주에 개봉한다고 해서 뮬란을 볼 거랬는데 뭐 어쨌든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그 드라마들도 많이 하는데 드라마들이 좀 드라마도 좀 어느 정도 가야 되는 것이고 블랙핑크의 아이스크림 이걸 또 하기도 좀 그렇고. 그쵸. 예, 우리가 좀 고민해서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